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상추 피클 상추 장아찌 해보겠습니다. 상추 지금 한 바구니 씻어서 먹다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못 드실 때는요, 그냥 피클도 조금만 담아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피클 양념 같은 거 왜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상추 남은 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좀 절여서 먹거든요. 근데 상추에서 약간 쌉쌀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클 양념을 좀 평상시 다른 피클보다 조금 달게 만듭니다. 일단 간추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랐는 것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똥가리도 넣어 놓으시면 돼요. 아, 똥가리는 조각입니다. 경상도 말로 똥가리는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8리터 정도 되는 통입니다. 꾹꾹 눌러 담아 놓은 다음에요. 상추는 한 2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청양고추를 좀 넣는데요. 청양고추 없으면 저는 매운 고춧가루를 또 한 숟가락 넣기도 해요. 좀 대파도 이런 식으로. 요건 나중에 건져 먹으면 되거든요. 또 양파도, 이거는 순양파네요. 이렇게 속에 이렇게 꽃 대가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가 있는 거는 그 순양파거든요. 양파 키우시면서 이렇게 솎아내는 겁니다. 이게 좀 가격은 또 쌉니다. 이게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숨이 죽으면은요 쑥 내려갑니다. 매운 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물에 한 번만 딱 씻어 오면 씨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씨가 좀 떨어지거든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진간장 종이컵 반컵이고요. 식초 반컵 넣는데요. 전 오늘 매실 액기스 넣을 거거든요. 근데 매실 액기스 자체도 신맛이 있기 때문에 식초 넣으실 때 신맛은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신 거 안 좋아하시면 식초는 여기서 또 반을 빼시면 됩니다. 매실 액기스를 한 컵 넣겠습니다. 피클 소스를 좀 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상추의 쓴맛을 좀 덜 나게 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물은 이렇게 한 컵 넣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간은 별로 짜진 않습니다. 이렇게 상추가 너무 보드랍기 때문에 짜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좀 눌러놨다가요. 또 한번 뒤집어 줄게요. 좀 이따가. 제가 요 그릇도 같이 넣고 오픈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이제 숨이 죽습니다. 이 국물이 좀 작잖아요. 이렇게 짜작짜작 해도 이렇게 꼭꼭 눌러서 하시면 이제 소스 좀 막 간장 조금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또 남아서 버리는 것도 별로 없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눌러서 놔두시면은요. 요거 한 몇 시간 뒤면 뭐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매실청 없으신 분들은 물엿이나 올리고당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거의 많이 숨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더 눌러놨다가 이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넣어놨다 보관했다 드셔도 되고요. 이 상추 피클은 너무 많이 담아서 오래 보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변질되진 않는데요. 상추가 좀 모양이 푹 삶아놓은 것처럼 좀 안 좋아요. 며칠 전에 해먹고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고춧가루까지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게 보기는 안 좋지만 드셔보시면 괜찮다는 생각, 보기보다는 괜찮다는 생각. 그러니까 상추는 음식으로 해놓으면 보기는 안 좋아요. 국을 끓이고 또 상추 물김치, 또 김치도 담아먹고 하는데요. 전도 부치고요. 근데 상추가 보기는 안 좋은데 드셔보시면 보기보다 의외로 또 괜찮은 게 또 상추 남는 거 활용해서 먹는 반찬입니다. 아, 상추 피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물이 생겨서 이제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드시면 되고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한 며칠 안에 다 드시고 또 하시면 돼요. 상추 피클 다 됐습니다. 한 개만. 새콤달콤 아주 맛있습니다.